베토벤의 현악 4중주 선율에 평일낮 좌석 50석이 가득 찼습니다. 작가의 그림을 배경으로 음악회가 열리는 이곳은 다름 아닌 미술관. 크고 작은 전시가 어림잡아 연 100회 열리는 강릉미술관은 전시 공간 외에 신진 작가 등용문 등으로 지역에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닙니다. 서울에서 강릉 온 지가 한 7년 정도 되는데요.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공간이 이 미술관이거든요.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고 그림과 더불어 또 미술관 음악회도 진행하니까. 그런데 2006년 개관한 이곳 교동 강릉미술관이 불과 10여 년 만에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. 강릉시가 시유지인 이곳 미술관의 건물과 부지를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부지와 맡겨놓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서부시장 일대를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강릉시장의 공약 실현을 위해 선관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. 하루아침에 종합공간인 명주예술마당으로 더부살이해야 할 처지에 놓인 미술인들은 강릉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불만을 나타내며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상태에서는 시립미술관이 없어지는 어떤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강릉 시민들 역시 최소한 시민공청회 등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강릉 미술관 이전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.